갑자기 추워졌네요. 그냥 어제까지만 해도 반팔 입고 반바지에 돌아다녔는데 비가 오고 나서 또 갑자기 추워졌어요. 아, 황산은 못 가고 있고 아침에 새벽같이 갔는데 너무 맛있게 생겼다. 아, 길을 막고 황산 입구에 그 주차장이 입구 주차장이 꽉 찼다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이 수요일이라서 수요일날은 입장료가 무료래요. 몰랐는데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은 국립공원 입장료가 없대요. 무료래서 미리 예약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오늘이 사람이 그렇게 많아갖고 아침 일찍부터 그렇게 주차장이 꽉 차갖고 진입을 막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고 내일도 막으면은 그래서 예약을 못 했는데 표를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되는데 내일 또 못 갈까봐 예약을 못 했고 그래서 지금 내 차는 여기 외곽에다가 세워두고 버스로 여기 버스가 굉장히 많이 다녀요. 여기 보면은 이런 파란 버스가 이게 황산 들어가는 입구 거기까지 가는 버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서 버스 시간표도 알아보고 가격도 알아보고 그러려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잤던 곳 그곳하고 여기는 또 다른 모습이네요. 여기는 엄청 널찍널찍 크고 호텔도 아주 큰 호텔들도 많고 식당들도 화려하고 뭐 여기도 맛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황산 그 입구에 있는 입구 마을 답습니다. 제일 유명한 관광지 입구 마을 다워요. 추워갖고 입이 얼었어. 일단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자. 왜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이는 게 맞네. 맛있어 보이는 게 아주 많아요. 똑같고 봉사로 치노시지 호텔. 이 호텔에서 가는 이제 황산 가는 거 투어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335원, 339원인가? 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호텔 안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줘서 오늘 밤을 주차장에서 차 대놓고 편안하게 잡니다. 황산 입장료가 195원, 거진 200원이고 그래서 거기서 또 차를 또 갈아타고 가르고 뭐 하고 하는데 또 돈이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개인적으로 가도 거기다 가이드 비용은 23원, 23유엔 그거밖에 더 플러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렴해 갖고 여기서 투어를 신청을 했어요. 아침 일찍 호텔에서 출발하고 바로 옆에 식당이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아침 몇 시에 먹을 수 있냐고 그러고 새벽 5시부터 연다고 하네요. 또 내일 일기예보 보니까 요 며칠 한 12일 상간 사이에 딱 내일 하루만 비가 안 오더라고요. 해도 뜨고 구름도 이렇게 있는데 내일 날씨가 좀 기대가 됩니다. 저도 우비 사놓고 그랬는데 부슬부슬도 아니고 아까 낮에는 막 폭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세차게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그런 비를 맞으면서 산행을 하고 그러는데 너무 그냥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 건 그건 또 안 좋으니까. 근데 내일은 일기예보 보니까 해가 이렇게 반 떠 있고 구름이 있어갖고 아주 좋은 날씨가 되리라고
예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고 지금 밥 먹으러 왔어요. 신중에다가 계란 2개. 1롱 18块. 가볼래? 이렇게. 아침 먹고 지금 7시에 만나기로 돼 있거든요. 요 호텔 앞에서. 저희 아침입니다. 아침 일찍인데 지금 7시인데 아직도 사람이 많아요. 여권 이렇게 사진 여권 안 갖고 왔고 실물로 안 갖고 왔고 이렇게 사진 찍어놓은 거 이렇게 보여주고 통과를 했습니다. 광산 들어오기 되게 복잡하고 어렵네요. 여기는 또 이제 여기를 통과해서 저기 또 관광버스 전용 또 버스를 타고 또 가는 것 같아요. 통과하는 데가 되게 많네요. 일반 국립공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혼자 오면 이게 다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수속이 여러 가지 여러 단계로 이제 수속 단계가 있어요. 그걸로 혼자서 말 안 통하면은 더군다나 보통 한국분들 이제 말이 통하기가 이제 힘든데 말 안 통하면은 몇 표소까지 가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여기는 몇 표소가 아니에요. 벌써 몇 단계를 통과하고 왔는데. 여기 통과하고 또 버스를 타고 전용버스 항상 가는 전용버스를 타고 또 거기서 내려서 또 이제 진짜 출입문을 또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무인지 그분 가방에 주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 걸려서 안 된다고 그러네요. 무인지 저리 드론 지금 안 된다고. 진짜 복잡하네요. 아무튼 신분증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되게 복잡해. 안개가 껴갖고 하나도 안 보일 건데. 이거 먹을 거야.
我们老苏，我们这边说，我不见你没有福了。嗯，这场下雨挺好。好吧。要没有昨天没有这雨，今天不一定能。今天受不了雨，那个。我来。它所生长的环境越恶劣，它所呈现出来的样子越奇特。咱们房间的左右相应该说是啊，有前山跟后山，前山的话呢，没有什么泥土。화장실 입구마저 멋있어요. 그냥 찍으면은 그림이네. 액자네요, 액자. 곤돌라 내리자마자 아주 강간을 보고 있습니다. 진산이네. 진산이네네요. 아. 走的就是人家的路，你还给人家堵的葫芦可走？啊，真是！今天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大门，靠边的烤肉，对，哎呀，一过来，大门这里 보이고 그냥 며칠 내가 요 근처에서 이제 좀 머물렀었는데 매일같이 비가 엄청 쏟아졌었거든요. 딱 일기예보고 날짜 이렇게 펴도 봐도. 오늘만 해가 떴지 다른 날 또 내일부터 쫙 계속 며칠 한 일주일간 또 비가 쫙 오더라고요. 어제 비 온 덕에 운해가 쫙 깔려 있고 날씨는 파랗고 완전 끝내줍니다. 이거 계단 각도가 장난이 아닌데요. 일단 각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황산에서 가장 유명한 거. 이런 걸 보고 인산이네라고 하는 거예요. 남문에서 저 곤돌라를 타고 여기 내려서 이쪽으로 쭉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잉커송 환영 그 소나무 그 유명한 그 소나무가 있는 데가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북문 쪽으로 갑니다. 哎呀，妈妈，现在天缺地呀，天缺我摸了那个是不知道了。 从那个山洞里面走，从那个山洞爬出山顶的一个公务员，专程给你指路的啊。后来才把，你别跟我告诉你，一线天走，右上。对对，不要走，前面走，前面。不走这个吗？到他那也是。我又输了。刚刚爬上来。他那里去？他在那边呢。他下山多少钱？还不去100块钱。 体验价，要不来一个？好，抬上，抬上，抬上。用户所到的。稍微，往后走，哎呀。
哎呦，好像脱衣服了。啊，场馆里펼쳐집니다。이렇게 단체로 오니까 시끄럽지 않아도 있어야 되고 시간 낭비가 좀 많아요. 아, 무슨 국대기 시장 같아. 아, 너무 니 시간 저거 나와 리면 줘. 시간에 200배니 저거 나 주고 리도. 단체를 떠나서 이제 혼자 이동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걸어서 하산하려고요. 단체들은 대부분 다 다시 곤돌라 타고 내려가는데 아, 재미가 없어요. 저는 이제 직접 걸어야지 걸으면서 이 황산을 직접 몸으로 느껴보려고요. 그래서 걸어서 올라오고 사실 그냥 걸어 내려가는 것보다 걸어 올라오는 게 더 의미가 더 재미가 있는데 어쨌든 올라올 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냥 다들 곤돌라 타갖고 저도 이제 곤돌라 타고 이렇게 왔는데 내려갈 때만이라도 제 발 두 발로 이렇게 걸어 내려가고 싶어서 루트를 다르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단체를 떨어져서 혼자 가니까 아, 좋네요. 제 마음대로 시간을 안배할 수가 있잖아요. 보고 싶은 거 마음껏 볼 수 있고 빨리빨리 이동할 수도 있고. 점심으로 이거 즉석밥 해 먹으려고요. 이거 많이 먹더라고요. 다 됐어요. 이제 단체랑 떨어져 갖고 내무자 썼습니다. 밥 먹고 지금 하산하려고요. 밥 먹고 하산. 똑같은 거. 뒤 사람들 이런 거 사. 이렇게 재밌네 분들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내가 이제 가르쳐 줬더니 이렇게 이제 해먹는 거 알려줬더니 술을 주시네요. 먹으라고. 되게 맛있어요. 술잔이 없어서 병뚜껑에다 먹는데 가호야 계단 되게 많네. 아, 지난번에 신성구 산행한 거하고 너무 천지 차이야. 그때도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때는 이렇게 안 힘들었던 것 같은데 저 항상 계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跳不起来，我操！跳起来吗？跳不起来。啊，行。个高。高度难，我看你跳不起来。跳得起。往那边走应该。哎呀，有两个。哎呀，好。坐几个蹲起。啊，他妈蹲起都不了。不，可以。可以。啊，可以。这底下跳上来。这底下跳。角度啊，就江南的样子呢，一个。哦。
아니야. Hello. How long it took time from down to from here? Down? It says 3 hours. 3 hours. Is this up already? Yeah, you have to go up a little bit more. Okay. And then you go around to the south gate. Yes. I think it's beautiful, the south gate. Oh, nice. Yeah. Beautiful. Slovenia. Where? Slovenia. Slovenia. You know? Of course, I've been there. Oh, yeah. Long, long time ago. Where about? And where are you from? I'm Korean. Korean? Oh, nice. Which city? Oh, 계단이 끝없이 이어져요. 아주 8분 능선도 안 내려왔는데, 계단이 그냥 계속 이어집니다. 다리가 막 떨려. 원래는 올라오는 그냥 걸어서 올라오고 내려갈 때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오늘 반대로 됐어요. 다리가 덜덜덜 떨려갖고 이제 시작인데 그래도 위에서 그 인산인해 사람들 그렇게 많은 곳에서 이제 좀 벗어나니까 이제 좀 정신이 좀 들어오네요. 아까는 진짜 정신이 너무 없어서 사람들 너무 많아갖고 물소리 좋고 새소리 좋고 뛰는 게 훨씬 안 힘드는데 천천히 걸으면은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데 지금 뛰면은 후들거릴 시간을 내가 안 주는 것 같아갖고 앉아서 더 쉽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이제 좀 평평한 길이 조금 나오다가 그러네. 이뻐. 되게 이쁘다. 이렇게 새소리 듣고 계곡 물소리 듣고 그러면서 올라오고 싶었었는데 황산 높은 정상에도 그렇고 중간에도 이렇게 수세식 화장들이 이렇게 있어요. 와, 이거 정화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물 어떻게 처리를 하지? 이 산 속에서 대단하네. 3.5km 더 걸어가야 돼요. 맞네. 다리 무릎이 너무 아프다. 이 계단 수많은 계단을 쿵쿵쿵쿵 걸면서 내려왔고 너무 아프다. 다 왔어요. 나가는 문. 이 시간에 조용하네.
와. 이거 황산 입구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인데 25원. 와, 되게 조그매. 25원이면 한국, 25유엔이면 한국 돈으로 5,000원 되는 건데, 아우, 나 이렇게 작을 줄 몰랐네. 와, 엄청 작네. 맛은? 영객동. 아, 영객동 아이스크림. 영객동 아이스크림. 아, 뒤로 가니까 조금 고소하네. 아, 근데 더워서 이렇게 먹었는데 너무 비싸네. 뭐 할 수 없죠, 뭐. 황산인데, 황산 국립공원에서 먹는 건데, 뭐. 다른 데서는 이 가격을 못 먹죠. 다 먹은 아이스크림, 이거는 대나무예요, 완전히. 대나무로 만들었어. 기념으로 갖고 가야지. 드론을 아까 여기 들어갈 때 뺏겨서 지금 찾으러 왔습니다. 드론 찾았고 빨갛게 익어버렸어요. 어젠 추워갖고 그냥 겨울에 다시 입었는데 이렇게 익어버렸어. 아우, 다리 아파. 오늘 많이 걸었다. 아, 하산할 때 너무 많이 걸었어. 하산할 때 계단을 너무 많이 내려와갖고, 계단을 너무 많이 걸어갖고, 오늘 발 마사지 좀 여기서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동네에 없는 게 없어요, 지금. 하산 후에 생각나는 그런 음식밖에 없죠? 와, 항상 한번 올라갔다 오는데 비용이 엄청 드네요. 여기 330원에다가 거기서 또 케이블카 곤돌라 타는데 90원. 안 탈 수가 없었어요. 가이드가 그냥 단체로 이동하기 때문에 다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럼 330원, 90원을 420원. 한국 돈으로 하면은 한 8만 4,5천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가. 무슨 국립공원 한번 들어갔다 오는데. 나는 그게 싼 거예요. 내려올 때는 걸어 내려왔거든요. 그 곤돌라 안 타고. 근데 보통들은 또 내려올 때도 똑같이 단체로 이동하면서 곤돌라를 타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은 곤돌라 두 번, 한 번 더 하면은 330에서부터 68, 한 510원, 10만원 돈이 넘어가. 10만원 돈이 넘어가요. 국립공원 한번 올라갔다 오는데 비용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저번에 갔다 왔던 신성구 그 풍경, 신성구 그쪽이 저는 훨씬 좋네요. 거기는 신성구는 올라가는데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냥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갖고 또 나 혼자 다니니까 이제 천천히 가갖고 산 보면서 이렇게 가니까 재밌었고, 그 올라가서는 그냥 평탄길 같은 그런 잔도 따라서 이렇게 쭉 다녔거든요. 근데 여기 황산은 그 곤돌라 내려서도 계속 수많은 계단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려올 때도 계단이 경사가 엄청 지고 또 굉장히 많은데 막 다리가 막 후두루 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려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뛰어내려왔어요. 그냥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면은 더 힘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다리 후들리게 이렇게 걸어오다가 그냥 막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잘 뛰어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따라서 뛰었는데 뛰는 게 훨씬 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뛰어내려오고 바위들이 웅장하고 그 바위 틈에 소나무가 이렇게 나온 게 소나무가 자라는 게 굉장히 멋있었어요. 계곡물도 좋았고
이제 여기를 항상 이쪽을 벗어나서 저기 백패커스가 갖고 샤워 좀 하고 싸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탕구를 떠나려고요. 자, 황산 아무튼 잘 봤습니다. 시뻘겋게 탔죠.